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소식입니다. 자, 이찬원님, 우리 화환을 보내주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찬스분들 결혼식에도 화환을 보내주고요. 또 동료 가수, 손후배, 가게 오픈이나 앨범 오픈, 또 콘서트 오픈에도 많이 보내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한 후배 가수에게 화환을 보내줬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선배 가수 이찬원, 이땡땡님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아무래도 친한 가수인 것 같은데요. 혹 여러분들 누군지 알고 계시면은 제보해 주시면은 추가로 제가 인터뷰나 아니면은 추가 영상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요, 우리 이찬원님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사진을 함께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찬원님은 우리 동료 가수들에게 화환을 보낸 걸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찬원님은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가는 편입니다. 자, 우리 인스타그램에 이찬원님과 함께 공연을 했던 색소폰 연주자 루카스님이 이찬원님 보내준 화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루카스, 이러니 널 좋아할 수밖에. 고맙다 찬원아. 공연 잘할게. 다음엔 꼭 같이 하자. 공연 못 온다고 선물 보내준 찬원이. 이찬원은 사랑입니다. 온예언사. 눈이 많이 내려요. 오시는 분들 조심히 오셔요. 이따 8시에 뵐게요. 오늘 정해진 깜짝 게스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루카스님이 이찬원님이 보내준 화한 사진 올려놨는데요. 정말로 우리 이찬원님은 한 분 한 분 주위 동료를 챙기는 걸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찬스팬들 자녀분들 결혼식도 챙깁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후배들 오픈 행사도 챙깁니다. 참 이찬원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찬원님의 인성은 하늘을 찌를 듯 굉장히 넓고 깊다라는 거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참 이찬원님, 오늘 창원에서 찬스님과 찬스님이 결혼합니다. 근데 그때 약속을 했죠. 스케줄이 없으면 간다고 했는데 오늘 금산 스케줄 때문에 부득이 가지는 못하는데요. 약속대로 화환을 두 개 보내줬는데요. 쌀도 같이 보냈습니다. 축하한 두 개를 보낸 겁니다. 그 영상 너무 이쁩니다. 또 우리 찬스분들 결혼식 할 때도 콘서트에서 약속한 대로 화환을 보내줍니다. 살구꽃이 필 때면 우리 이찬원님이 우리 민원만족 콘서트에서 많은 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찬원씨와 팬들이 얘기를 하면서 내일 아들 결혼식이다. 그래서 우리 이찬원님이 그랬습니다. 아니 결혼식 가셔야지 여기 왜 오셨냐. 그리고 또 우리 이찬원님으로 인해서 사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게 창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여러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찬원님이 오늘 광주에 있는 한 찬스팬 자녀가 결혼했는데요. 그곳에 화환 보낸 소식을 우리 또 다른 찬스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울 찬스님께 토스받아서 올립니다. 역시 하는 말은 꼭 지키는 울 의리쟁이 이찬원. 의리가 의리의리한 이쁜 사내. 서울 앵콜콘에서 울 찬원이가 결혼을 축하해준 부부에게 화환을 저리 멋지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화환집은 울 찬원이가 일당백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순이가 만나서 안 그래도 콘서트에서 결혼식을 묻던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약속을 지키는 사내. 워낙 결혼식 소식을 많이 들었던지라 내일 결혼인데 엄마가 전날 콘서트에 오셨던 분, 찬순이끼리 사돈이 되셨다는 분, 예식 날짜를 잡았다는 부부, 그 밖에 수많은 사연을 외치셨던 분들 솔직히 좀 헷갈리긴 합니다. 제가 콘서트를 갔던 게 아니라서 그래서 좀 알아보고 올리려 했으나 오늘 외출로 인해 불명, 주황산 행사 영상, 봉주 행사 영상을 못 봐서 마음이 너무 쫓기는지라 어떤 사연인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우선 당일 결혼 화환이라 오늘 올려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올립니다. 화환 사진은 9월 17일 2시 광주 드메르 웨딩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약속을 지키는 이찬원님, 정말 이찬원님 대단합니다. 찬스님들은 행복하시겠습니다.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돌아올 줄 모르고 살구 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주님 찾아가야 해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스님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또 따블로 한을 보내줍니다. 역시 이찬호님 인성부자입니다.